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곧 오늘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었지요. 심지어는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야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위협을 받은 것은 이들이 비타협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이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그것은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였습니다. 게다가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뒷담화,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이런 생활 방식, 곧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세계의 미움을 받았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배척과 중상모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까지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편지의 저자는 바로 이렇게 시련과 슬픔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은 택하심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동을 의미하죠.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 자신의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않는 것,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것,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뜻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의 구별된 행실만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 때문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희망, 가까운 시간 혹은 먼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소망부터 고통에서 벗어나고 병으로부터 낫고 싶은 소망,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내 집 한 칸이라도 갖고 싶은 꿈, 보고 싶은 사람 보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차별 없는 세상,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 테러와 전쟁이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달라도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이루고 싶은 꿈, 되고 싶은 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가까운 혹은 먼 시간에 성취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은 언제나 기대에 가득 찬 기다림,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우리 경동교회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5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의 희망은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극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의 미래의 희망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의 극복이라고 최근에 나온 신간 호모데우스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유발 하라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희망은 어쩌면 유전공학과 재생의학 그리고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테 그의 신곡 지옥편 제3편 지옥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선이나 악에도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나태한 자들이 왕벌과 파리벌레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지옥문 꼭대기에 검은 빛깔로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희망이 버려진 곳, 선이나 악에도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나태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희망의 진정한 적은 절망이 아니라 무관심과 나태함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빌론 같은 로마 제국의 폭력적 압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숨어있는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망,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희망, living hope에 대하여 말하기. 선교에 대한 참으로 놀랍고도 신선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면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이겠죠. 선교라는 단어가 16세기 예수의 수도사 창시자 이냐시오 로엘라에게서 처음 사용된 이래 지난 500년 동안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는 여행,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 이방인의 회개와 교회의 이식, 비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세례 등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구교회 선교는 유감스럽게도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오리엔탈리즘, 서구 우월주의와 결부되어 교회 역사에 짙은 어둠을 남겼죠.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여 이제 세계 선교 제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된 한국교회 해외 선교도 유감스럽게도 돈 선교, 문화 우월주의, 교파 이식 선교, 선교사들의 자질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가 이해하는 선교는 회심과 개종의 강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 희망이 무엇인지 말하는,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증언해야 할 산 희망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나기. 그것은 헬레니즘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신비적 제의의 용어가 아닙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다거나 주술적인 제의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옮겨가는 황홀 체험도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신적이거나 남보다 우월한 도덕적,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어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 이전의 몸과 이후의 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죠. 새로 태어난 우리도 시험에 들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새로 태어남이 우리 인간 편에서의 결심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미혹하는 소망, 가짜 소망, 공허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소망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잠재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면 산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산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유산이 아니라 불의와 죄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유산,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혹과 박해와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앞이 캄캄하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히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이 우리를 맞이할 것인가? 서구 막스주의 연대기에서 배출된 가장 탁월한 저서의 하나, 희망의 원리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독일의 유대계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의 질문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을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낮에 꾸는 꿈, 눈을 감고 꾸는 꿈이 아니라 눈을 뜨고 꾸는 꿈이라고 말함으로써 한 번도 철학의 역사에서 담론화된 적이 없었던 희망을 철학과 결합시킨 인물이었습니다. 1940년대 나치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가 온 세계를 절망시키던 1940년대 그는 처음으로 희망을 철학과 연결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희망을 신학에 연결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이 그입니다. 그는 1964년 신죽음의 신학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희망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한국어로 번역된 그의 책 희망의 신학은 개발 독재와 유신체제가 절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난받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역사의 미래, 정의와 평화와 창조에 대한 인간의 희망과 결합되어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신은 영원한 현재적 존재이거나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신은 전능자로서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아니면 존재의 근거로서 인간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피조물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서 악령들이 축출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계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희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무관심과 태만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곳, 희망을 버린 곳, 거기에 무관심과 태만이 있고 그것이 단테가 말한 지옥입니다. 기도합시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신 주님,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